반갑습니다. 토끼나부님입니다. 토끼나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엊그제 제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라고 저기 멘트를 한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진짜 눈 한번 껌뻑 감았다 떠오며 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아이들 미니거든요. 이렇게 신상으로 또 입고가 되어 있고요. 저 아이들 위에 있는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아이비도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올려놔봤고요. 자, 해서 오늘 두루두루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재고 처리 차원에서 묶음묶음해서 많이 이렇게 묶어드릴 겁니다. 아주 아주 저렴하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좌측에 있는 둘, 넷, 여섯 개는 신상입니다. 자, 미니입니다. 그리고 우측 거는 콩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7.5, 7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미니입니다. 미니. 미니요. 그리고 다리는 9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꽃이죠, 노란 꽃이죠. 유아이는 핑크, 유아이는 주황인데요. 꽃은 랜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아이 가격은 개당 8,000이죠? 8,000입니다. 이렇게 6개 하면 48,000. 그리고 유아이는 콩분입니다. 콩분이에요. 콩분치고는 조금 사이즈가 뭐 크닥하기는 그런데 일단 콩분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오죠? 높이는요, 4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 그냥 1,000원씩 드릴 거예요. 떠리 겸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둘, 넷, 여섯 개면 6,000원이네요. 유아이 1,000원 너무 괜찮죠? 자, 이렇게 6,000원. 48,000원 하고 6,000원 하니까 54,000. 이렇게 몽땅 해서 54,000입니다. 그리고요, 색상은 랜덤으로 다, 뭐든지 다,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색상은 랜덤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콩분입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는 아까 첫 번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도 같이 콩분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요 아이는 살짝 큽니다. 그래도 큰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요 아이가 또 콩분인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1,000원씩 드릴 거예요. 요 아이도 1,000원, 요 아이도 1,000원. 그렇게 할 겁니다. 사이즈. 아까 요 아이 보셨잖아요. 9 나왔나? 아, 8 나왔나? 8 그리고 4 나왔나? 4 이렇습니다. 유아이 그렇게 사이즈가 됐고요. 유아이는 사이즈가 6 나옵니다. 높이는 5 나오겠네요. 그쵸? 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콩분이에요. 콩분. 완전히 콩분입니다. 사각. 자, 육각형인가? 사각이래.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그렇습니다. 유아이 그냥 뭐 가격 뭐 얼마 따질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되고 1,000원씩 해서 20개 2만 원 드릴게요.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로 가셔도 되겠고요. 요 아이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하고 모양과 상관없이 20개에 그냥 2만 원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다 랜덤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토기분입니다. 토기분 그 전에 요 아이가 담은 토기분이라고 많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게 가지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가격표가 그래도 안에 하나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요 아이가 얼마짜리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9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그게 뭐야? 제라늄 심으면 정말 예뻐요. 저는 여기다 제라늄을 심어놨는데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원래 토기분은 원래가 아니지만 토기분은 제라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라늄 작은 아이들 심어놨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면 이렇게 4개면은 2만 원이잖아요. 유아인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2만 원 가고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요 아이가 또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묶어서 2만원 가는데요. 여기 하나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만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엮어서 갑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써주세요. 우측에서 저 아이 칼라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거 좋으신 분은 저거 가시면 되고, 싫으시면 좌측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에 2만원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아이는요, 이겁니다. 이 아이는 쑥 공부한 건데요. 이렇게 세 개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도 할인해 드릴 겁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안에가 살짝 지저분한데요, 먼지 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흙 심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 그렇죠? 예뻐요. 요런 거 요렇게 그냥 빈티지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 3개 있죠?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하니까 45,000원, 20% 하니까 36,000원, 3개에 20% 해서 3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번 아이는요, 이겁니다. 이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아이를 디자인을 다 가지 각색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한가마를 맞춘 건데, 이제는 뭐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이사하다 보니까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도 몰라요. 근데 가격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살짝 롱입니다. 10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높은 분이에요. 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살짝 무게감 있습니다. 근데 화분 정말 멋지고요. 요 아이 하나 있죠. 요 아이도 이렇게 악세사리를 이렇게 또 달아 놨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이렇습니다. 10 나오겠네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져요. 요런 아이들은 10만원은 정말 멋있어요. 자, 요 아이는요, 요렇게 놓으니까 또 멋지네요. 자, 요 아이는요, 그냥 가격은 일단 비쌉니다. 제가 가격표도 없고 가격표도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꿀입니다. 얻는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좌측 3개, 우측 3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초창기 때 다 2만원씩 넘게 팔던 아이들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내경은요 9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8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요 9 나옵니다.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 있고요, 다 주물럭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씻었던 요래요. 자, 이 아이들은 재고 아닙니다. 먼지 같아서 제가 씻어서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요, 다들 2만원짜리가 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이렇게 3개씩 해서 4만원에 갈 겁니다. 이렇게 4만원 가고요. 우측은 이렇습니다. 우측은 요래요. 자, 하나, 둘, 세 개. 요 아이는 2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에서 4만. 자, 좌측도 4만, 우측도 4만. 그렇습니다.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물고기 얼굴입니다. 물고기 얼굴인데, 요렇게 보니까 요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쁘죠? 요렇게 뺑 둘러가면서 립도 심어도 좋고 뭐 심어도 다 예쁠 듯 합니다. 근데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요런 아이들은 작죠. 요런 아이들은 크고 그렇습니다. 사이즈 일단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얼굴에서 꼬리까지는 12가 나옵니다만, 아이들 식재할 수 있는 데는 9.5 나옵니다. 키 한번 잴게요. 높이는요 9 나오고요. 여기는요 5 나옵니다. 꼬리는 뭐 굳집이 4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얼굴입니다. 물고기 얼굴인데요,
UI는 원래 가격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짜리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14,000원짜리 7개 하니까 98,000원입니다. 98,000원인데 한 분께 이렇게 몰아주기 예쁠 듯 해요.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예쁘거든요. 98,000원인데 이 아이 40% 해서 5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시집을 못 갔다 하면 이제 흩어져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7개에 5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봅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큐빅분이죠. 매화의 큐빅분입니다.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주물럭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좀 무게감 있습니다. 무거운 거 안 좋으신 분은 안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멋져요.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살짝 까졌는데 여기까지 흙탕부터 심으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하나 그래도 일단 돈 주고 사는 거라서 좀 그렇죠. 이 아이 3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다 3만원짜리예요. 근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까져 있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해놨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8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만원, 3만원, 3만원 하면 9만원짜리잖아요. 9만원짜리 요거 할 거, 그냥, 9만원인데요. 여기도 까졌죠. 여기도 까졌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 값만. 그리고 하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요렇게 세 개에 9만원인데 세 개에 6만원 드릴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요, 정말 귀하디 귀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요, 장작가마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장작가마나, 가스가마나, 전기가마나, 뭐,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는데요. 장작가마는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 아이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안 하신다 할 때 거기 싹 가지고 온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팔다가 요 매니아 분들이 계속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12개 남아 있습니다. 12개 남아 있는 거 한 분께 10만원에 12개 10만원에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 제가 2만원씩 판매하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2만원 이렇게 2만원 붙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니까 내경 재워 드릴게요. 내경 6 나옵니다. 키는요, 높이는 10, 11 나와요. 이 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2만원. 그리고 여기도요, 이 아이는 살짝 이렇게 낮은데 사각입니다. 6.5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있죠. 이 아이는 원형 중에서 살짝 크죠. 살짝 큰데 내경 재워 드리면요 8.5 나오고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아이들한테 야생화 심어도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요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8.5 나오네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제가, 아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또 작은 겁니다. 이렇게 한순에 딱 들어오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장작가마라서 이렇게 연기도 먹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앤틱하고 고급지고 그래요. 자, 사이즈 7 나오죠?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작가마라서 이렇게 연기도 먹고, 그러네요. 정말 이 아이는, 가져가시면 정말 후회, 막 자가 날라다니네. 이 아이는 가져가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12개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이네요. 이제 없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 화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 화분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이즈도 좋고 다육이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자님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8.5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아마 요 가격을
가격 모릅니다. 요 아이가 4,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10개입니다. 딱 10개인데요.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살짝 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거 10개 치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 2개 제가 넣었습니다. 자, 10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몽땅 해서 3만원 드릴 겁니다. 이것도 딱 한 분이에요. 자, 이번 아이는요, 나뭇잎 모양이죠. 나뭇잎, 벌레 먹은 나뭇잎이죠. 이 아이는 사각이라서 아주 사이즈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색다르잖아요. 벌레 먹은 나뭇잎. 자, 사이즈 2만원짜리입니다. 개당 2만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오죠? 사이즈 좋아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벌레가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2만원짜리 세 개 6만이잖아요? 이 아이도 10% 해서 54,000. 이렇게 세 개에 54,000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거리분이죠. 요 거리분, 한동안 제가 올려드리다가 요즘 또 이렇게 몇 번 또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이비를 해서 이렇게 매장에 그냥 심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다 아주 식재를 하려고요. 아이비를 해서 해놨는데, 나름대로 또 시원해 보이고 괜찮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에요.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죠. 어우, 높이는요. 높이도 10 나와요. 근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아주 거리도 여기 굴이라서 견고하고 걸기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지금 매장에 걸어 놨는데 오시는 분들 참 예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뭐냐고요? 오리입니다. 오리 같아요. 오리인데 수반입니다. 수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매장에다가 DP해 놓은 건데, 이렇게 워터코인을 한 포도 딱 심어서 이렇게 쏙하게 올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워터코인을 제가 사오질 못했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8.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요, 11 이렇게 1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쁘죠, 오리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한번 얹어봤어요. 이렇게 얹어봤더니, 그러니까 아이비를 올려도 괜찮겠고요, 저는 이제 워터코인을 올리면서 예쁠 듯 합니다. 그 아이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워터코인 딱 하나 올려서 싱그럽게 그렇게 놓으시면 참 예쁠 듯 합니다. 요 아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 2만짜리입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 또 콩분 요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캐릭터죠. 곰돌이하고 야옹이 그리고 토끼도 있나? 그렇습니다. 자, 토끼는 없는 듯 합니다. 자, 요런 아이가 이렇게 곰돌이 이렇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콩분이에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지어 드릴게요. 내경은 4.5 나옵니다. 높이는요, 6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이제 보기 힘들 듯 합니다. 요것도 어서 나왔어. 어서 나왔어요. 근데 가격표가 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요거 없으면 진짜 얼마짜리인지 모르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해놨던 건데, 이렇게 박스에 싸놓고 미처 이렇게 풀어지를 못했던 건, 이제 팔다 남은 아이가 박스에 놓은 건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네요. 자, 제가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스티커 번호 붙여놓은 거 볼게요. 요 아이가 1번입니다. 1번, 이렇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야옹이, 귀엽죠? 3번, 이게 얘가 캥거루인가 모르겠는 곰인가. 3번, 4번입니다. 4번. 너무 귀여워요. 5번. 6번입니다. 6번. 아우, 귀엽습니다. 7번. 8번. 9번. 그렇습니다. 10번. 귀엽네요. 11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스티커 번호 붙여놨는데요.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콩분이에요. 받아보시고 작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콩분이에요. 좋으신 분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겁나 예쁘죠? 이렇게 제가 예쁜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거 좋으신 분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피라분인데요. 이 아이는 뿌띠 엘레강스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처음에 딱 보고 니트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니트, 이렇게 니트 원피스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뿌띠 엘레강스라 하십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엄청 깔끔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가 소자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래요. 이렇게 깔끔하니 예쁩니다. 요즘 제가 피라분을 종종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는 대로 요즘 피라분을 다 시집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소자니까 55,000원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있습니다. 라임 색깔이 있죠. 주황이죠. 노랑이죠. 이렇게 색상 컬러풀하죠. 이런 데다 아이들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다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분이 이렇게 컬러풀하니까 굉장히 예쁘겠죠. 이 아이 가격은 개당 55,000원.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피라분인데요. 이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뿌띠 엘레강스인데요. 이 아이는 저기 치마에다가 샤라랄라 이렇게 주름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거는 니트처럼 골이 그냥 깔끔하게 됐다면 이 아이는 살짝 멋을 주어서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까 거하고 같아요. 가격도 같습니다. 9.5 나오고요.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분홍 색깔이죠. 이 아이는 바랜청 검정은 세트 굉장히 멋져요. 저는 이렇게 세트 가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 녹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 이 아이는 골드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컬러가 몇 가지입니까? 둘레 여섯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좋으신 거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55,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정수분입니다.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큐빅까지 붙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개당 18,000원짜리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뻐요. 정수분은 작아요. 뭐든지 다 작습니다. 근데 큰 거는 간혹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다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 컬러 이렇게 주황색깔, 노란색깔, 블루색깔, 분홍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네 개 묶어서 72,000원인데 7만원에 4개에 7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정수분입니다. 요 아이는 토돌이죠. 그러니까 촌스러운 말로 하면 땡땡이 무늬가 있는 그런 정수분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요 아이도 미니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고요.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땡땡이 모양 정말 예쁘죠? 촌스럽게 땡땡이, 그렇죠? 자, 이렇게 세 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개당 10,000원, 5개 50,000원인데요. 이 아이 하나씩 따라갈 겁니다. 이 아이 어디 거냐고요? 토다원 겁니다. 토다원 미니 콩분이죠? 사이즈 이 아이도 7 나옵니다. 높이는 5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사이좋게 다 분홍 색깔로, 일률적으로 다 분홍 색깔로 가는데요. 코사지 꽃그림은 이 아이만 다르고 같으네요. 자, 이렇게 색상은요 이렇습니다. 주황 색깔이죠. 그린, 파랑, 분홍, 빨강. 이 아이가 첫 번째 세트고요. 두 번째 세트는 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두 번째 세트고요. 세 번째 세트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세 번째 세트에는 다 겹친 것 같아요. 노란 색깔만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세트는 파랑, 분홍, 이 아이는 주황, 이 아이는 블루,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주황인데, 이 아이는
찐주왕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세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좋으신 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저희가 3,000원짜리인가 4,000원짜리인가 모르겠는데, 가격표를 안 붙여놓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가격표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좋아요는 하나씩 따라갈 겁니다. 좋으신 거 이렇게 번호 적어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를 꼭 적어주셔야만 합니다. 다섯 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자, 양입은 몇 점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보시니까 22,000, 22만, 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가 22,000원짜리 11.5, 22,000, 그리고 이 아이 2만, 10, 그렇습니다. 높이는요. 높이 10 나오죠. 이 아이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22,000, 이 아이 나무, 2만, 이 아이 두 개는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9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와요. 요거 보십시오. 나무가 속하니 정말 예쁘죠. 자, 요렇습니다. 요렇게 4개 하니까 62,000. 요렇게 4개에 62,000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22,000원짜리 3개 한번 같이 가봅니다. 사이즈 좋아요. 22,000원짜리 3개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11.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 나오고요. 이 아이도 11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요, 10씩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10씩 나옵니다. 자, 이래요. 촌발 날리는 분홍 색깔 꽃. 22,000. 이 아이도 보라 색깔 꽃. 양이 22,000. 이 아이도 22,000.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 22,000짜리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66,000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28,000원짜리 하나, 24,0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요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요 아이는요, 요 아이도 12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11, 요 아이는 높이,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28,000, 요렇습니다. 자, 하나 있죠. 요 아이는 24,000, 요렇게. 자, 진사. 이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는 잴 것도 없죠. 8 곱하기 9,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자, 8 나오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8 곱하기 9. 이렇게 하니까 62,000. 이렇게 3개에 62,000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모양새 이런 모양입니다. 입구가 넓어서 뭘 심어도 굉장히 식재하기 좋은 그런 아이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12 나오는데요. 이 아이 28,000. 높이는요, 12 나옵니다. 이렇게. 진사. 그렇습니다. 28,000.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예뻐요. 반은 진사, 반은 백자인데, 꽃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시니까. 사이즈. 이 아이 24,000. 12 나왔죠? 높이는 12. 이렇습니다. 이렇게. 24,000 하나, 28,000 하나 하고 하니까 52,000인데요.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제가 또 깨먹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또 붙여놨습니다. 제가 또 아주 그냥 너무 잘 깨먹으니까 아주 붙이는 것도 너무 잘 붙여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요거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52,000입니다. 자, 양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2만짜리 2개, 17,000원짜리 2개 그렇게 갑니다. 나무는 2만짜리예요. 그리고 그냥 단독 꽃 2개 있는 거는 하나씩 있는 거는 17,000, 17,000, 2만. 2만짜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진사, 이 아이도 2만짜리 나무 그래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죠. 이 아이는 11 나오네요. 높이는요, 10이요. 자, 이 아이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17,000원짜리 사이즈 볼게요.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도 10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2만짜리 2개, 17,000원짜리 2개 이렇게 하니까 74,000. 예쁘죠? 74,000입니다.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양이분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요. 깜짝 세일 한번 해드립니다. 자, 놀라셨죠? 놀라실 준비 하십시오. 이 아이는 담쟁입니다. 담쟁인데요. 이 아이 큰 사이즈는 19만원. 자, 사이즈.
이 아이 큰 사이즈는 자체권은 19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니까, 내경 재어 보니까 19 나옵니다. 내경. 그리고 높이는 17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 안에서 아이들이 뿌리 내려 살짝 갈 수 있는 공간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7, 거의 17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요래요. 여기는 다리입니다. 담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가 19만원짜리인데 30% 해서 135,000원에. 굉장하죠? 이 아이 135,000원에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18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7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15 나오는데 이 아이는 18만원짜리 30%. 30% 하니까는 126,000원. 이 아이는 126,000원에 드릴 겁니다. 토끼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죠. 자, 이렇게 비싼 아이들을 요 담쟁이는 선뜻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온체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심어놓으면 정말 한 인물 납니다. 뭐든지 다 잘 어울려요. 다육이면 다육이, 관엽이면 관엽, 야생은 야생, 정말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렇게 30% 할 때 그동안 보기만 했던 그러셨다면 아유 말도 이제 안 나옵니다. 바라보기만 하셨다면 이 아이 이럴 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좌우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내일도 옵니다. 자,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